지금 제가 있는 이곳 어디죠? 사람 사는 곳 맞나요? 천국 아닌가요? 이분들과 함께라면 지금 여기가 천국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측 불가 판타스틱 천상 로맨스. 오늘 밤 10시 첫 방송되는 드라마 단 하나의 사랑에 배우 신혜 선 김명수 씨와 함께합니다. 스페셜 초대석. 아니 이렇게 인상이 좋고 착하게 생겼는데 어딜 봐서 까칠도도라는 겁니까? 국내 최초 발레 드라마 단 하나의 사랑에서 사랑을 믿지 않는 비운의 발레리나 이연서 역할을 맡은 신혜선 씨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혜선입니다. 이분이 아니면 누가 천사를 하겠습니까? 조명을 오늘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천사인데 꽁꽁 숨기고 계신 것 같아요. 겨드랑이 등 뒤가 간지러울 것 같은 네, 단이 역할을 맡은 김명수 씨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수입니다. 야, 진짜 그 사실 광고 나가고 노래 나가는 동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진짜 진실로 신혜선 씨 너무 이 격렬한 아주 얄얄한 팬이고 감사합니다. 그 명수 씨는 사실 믿기 어렵죠, 여러분. 같은 드라마를 했습니다. 잠깐만, 왜 그렇게 꽃방귀를 끼세요? 꽤나 오래됐죠? 너무 오래됐죠? 네네네, 많이. 진짜 과거가, 시간이 진짜, 근데 더 멋져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네. 라디오는 얼마만에 오신 거예요, 그럼? 라디오 진짜 한 2, 3년 넘은 것 같아요, 훨씬. 가요광장에 그러면은 그 긴 공백기 중에 가요광장을 딱 선택해서 이렇게 또 와주셨네요. 그렇죠. KBS니까. 아, 신혜선 씨. 네. 어떠세요? 이 라디오 와서 이렇게 또 직접 오니까. 저는 한 두 번 정도. 네. 그 라디오를 이렇게 게스트로 해봤는데요. 네네. 올 때마다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그렇게 적응이 안 되나요? 뭐가요? 이게 헤드폰을 껴야 되는지 안 껴야 되는지. 끼셔도 돼요. 지금 목소리가 나가는 건지 안 나가는 목소리가 건지. 목소리가 나가고 있어요. 목소리 들어보세요. 헤드폰을 끼시면은 그 본인의 목소리를 더 잘 들릴 수 있어요. 자, 갑니다. 네. 말씀해보세요. 아, 어머, 숨소리까지 나가네요. 조심해야겠네. 네. 아, 잠깐만요. 이분이요. 광고 나가고 노래 나갈 때 되게 털털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의 부리더라. 아, 안녕하세요. 그쵸. 아. 오디오가 너무 튈까봐. 켜도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쳐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업해주세요. 업할까요? 점심이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럼요. 업하겠습니다. 아니, 네. 오늘 진짜 그 시상식 드레스 같은 반짝이는 옷을 입고 오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여기 화면을 보니까 너무 반짝반짝거려서 이게 벗어야 되나 했는데, 벗으려고 했더니 안에는 너무 민소매라. 아니, 그 지금 너무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옷을, 의상을 보니까는 작년에 백상예술 혹에서 만난 게 너무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아는 척을 해주셨지. 아니, 그러니까 저도 좀 약간, 아는 척 하기 좀 그렇겠다, 이래가지고. 제 앞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등 뒤를 너무 콕콕콕 때리고 싶은 거야. 너무 팽! 이렇게 하려고. 아, 근데 너무 차분히 계셔가지고. 아, 그때 이제 좀 뻘쭘해가지고. 다 연기셨군요. 차분히 계시고. 그런 데서 갑자기 막 혼자서 막 다는 척하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여기 배우 모드라고 써있어요. 배우 모드. 배우 모드. 배우 모드가 배우 뭔가요? 모드. 오늘 여러분, 신혜수 씨, 오늘은 배우 모드 다 내려놓고. 아, 배우 모드가 뭔가요? 저 그냥 낯을 가릴 뿐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진짜로, 아, 단 하나의 사랑 목 빠져라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늘 첫 방입니다. 라고 김혜령님. 그쵸. 오늘입니다. 오늘 10시죠. 네, 그렇습니다. 10시입니다. 어때요? 지금 조금 떨리나요? 아주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신혜선 씨나 명수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진짜 뭐, 영화에서는 흥행보증수표를 하면 그럴 수 있고, 드라마 하시기만 하면은 다 두 분 다 대박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드라마가 잘 되고 안 되는 거는 정말 운이고, 그거 어떻게, 내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저희는 열심히 촬영을 했지만, 네. 봐주시는 분들이, 저희랑 같이 공감을 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실 수 있는지, 그런 작품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네, 너무 긴장이 됩니다. 네, 그렇게 촬영을 많이 하고, 일단 후회 없이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네. 그림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갑자기, 네, 갑자기. 정말 예쁜 장면들도 많고, 네. 발레를 이렇게 정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작품이 있나, 오.
천사도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멋있게 나올 수 있나 하는 작품이니까요.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티저 영상만 봤는데도 영상에 홀리게 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영화 보는 것처럼 이게 뭔가 현실에서 휙 빠져나와서 이 드라마에 그냥 푹 빠지게 되는 그런 매력들이 있더라고요. 네. 티저를 잘 뽑아주셨더라고요. 뽑아주셨어요. 아니 우리 역할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예, 예. 바이올리니스트 역할에서부터 소프라노 역할 뭐 거기다 이제는 발레리나 역할까지 하는데 사실 역할 딱 처음에 발레리나 역할이에요 했을 때 오 괜찮았어요? 아니요. 이게 가장 네. 사실 이 작품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였어요.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면 네. 저는 사실 예술적인 재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아 정말로요. 네. 정말로 정말 예술 쪽엔 문외 아니고 네.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이 연서라는 캐릭터가 너무 매력 있어서 네. 근데 발레를 해야 된다고? 발레 어떡하지? 이러다가 결국에 놓치기 싫어서 했는데 네. 정말 그때 그 고민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그럼 지금 본인이 배운 네. 운동 중에 아, 네. 비슷한 운동 뭐가 있어요? 비슷한 운동이요? 필라테스나 뭐 요가 이런 것도 운동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요즘에. 지금 이제 이 저희 안무 감독님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네. 이제 발레에 필요한 속근육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걸 위한 약간 필라테스 비스무리한 네. 자이로토닉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아츠앤컬이라는 이런 기구로 하는 네네. 그런 운동인데 그거를 좀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그렇게 그럼 작품을 위해서 아예 배우신 거예요? 친정. 괜찮아요. 친 괜찮아요. 귀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웃겨라.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아니, 전혀 대단한 건 아니고. 유연성이 좀 있으세요 평소에? 정말 너무 신기했던 게요. 저도. 저는 정말 다리가 찢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90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드라마 지금 계약했는데 위약금 내고 해지해야 되나? 아 계약금 토해내야 되나? 이랬는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사람 몸이 너무 신기한 게요. 하니까 돼요. 어머. 그래서 지금은 다리는 찢어져요. 다리가 찢어져요? 네. 저 다리... 이따 사진 찍을 때 다리 찍고 찍으면 안 돼요? 갑자기요? 우와. 그게 되긴 되더라고요. 작품 선택하고 배우기 시작했는데도 엄청 노력하셨네요. 제가 그거를 어떻게 느꼈는지 알아요? 그 발레하는 장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서서 인터뷰 같은 거 하는 장면이었는데 네. 발레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약간 발목을 벌려서 쓰시잖아요. 아 그것은 네. 그것은요. 그것은 제가 이제 발레를 해서 그렇다기보다 제가 원래 살짝 팔자가 조금 있습니다. 아니 자세가 이렇게 꼿꼿하게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와 진짜 엄청.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약간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살짝 구부정하게 다니는데 발레를 하고선 조금 이렇게 펴졌어요. 근데 요즘에 촬영이 바빠지면서 발레를 많이 못하다 보니까 네. 다시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아니 발레가 진짜 좋네. 발레를 결론은 발레는 좋다는. 아니 그리고 너무 소화를 또 잘해주셨어요. 소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키포인트니까요. 정말 기대해주시길 그럼, 바라겠습니다. 제발. 명수 씨. 네. 명수 씨 사극에서도 뭐 다 이거 다 법정 드라마도 그냥 다 알고 갑자기 이렇게? 이번엔 천사래. 천사. 이번엔 천사래. 네. 아이고야. 네. 그 천사 역할입니다라고 이거 또 반대로 캐스팅 들어왔을 때 어땠어요? 사실 우선 네. 내 거다. 아 이렇게 와. 있었구나. 부인 안 하는 걸 보니까 되게, 있었구나. 아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에 솔직히 천사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네. 했는데 그냥 성격이 너무 밝고 캐릭터가 너무 좋아서 선택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평소 성격이랑 좀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진짜 안 맞아요. 저는 진짜 다른 사람이에요. 진짜요? 그렇죠. 그렇게 느끼죠.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야. 왜? 아니 명수 씨가 매일 하는 말이 자기는 낯도 되게 많이 가리고 진짜로? 되게 내성적이고 그렇대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본 명수 씨는 굉장히 노력을 했겠죠? 노력을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평소 성격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저도 같이 있을 때 되게 밝고 있죠. 당연히 그 성격이. 그러니까 자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말씀 잘하시고 나도 안 가리던데. 당연히 있는데 그냥 네.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거였어요? 아니, 그럼요. 아니, 천사도 근데 장난기가 많은 천사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 드라마 큐 컷 이렇게 들어가고는 컷 딱 하고 나면은 두 분이 이제 장난기 있던 연기 다 풀어지나요? 평소에도 좀 친하게 장난기 많이 치시죠? 계속 장난치고. 그냥 연기가 아니라 그냥 이어가는 것 같아요. 실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진지한 장면 찍을 때 요즘 조금 힘들어. 그래? 아니 왜냐면 아니, 라디오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두 분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약간 그 동료 군대 동료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아니, 너무 아. 다정해 보이셔가지고 네. 아니 이렇게 툭툭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어, 되게 편해요. 오늘 뭐 디데이 영상 나왔는데 그것도 툭툭 치더라고요. 디데이 영상에서 봤는데 링크에 이러면서 치더라고. 천사잖아. 신혜선 씨가 낯가릴까봐 편하게 하시라고 해주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 우리 명수 천상계인 거 어떻게 하셨죠? 천상계라서 천국에서만 살아요. 우리 명수 말고는 천사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 제발.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주연님, 티저 보니까 혜선 씨 발레 모습이 선이 너무 아름다워요라고. 감사합니다. 그냥 급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작품 끝나도 발레 계속 배우실 겁니까? 아, 참 곤란한 질문인데요. 굉장히 곤란한데요. 자이로토닉은 계속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도움이 됐나 보네요. 그러면은 잠시 노래를 들으면서 좀 쉬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신혜선 씨가 고른 노래예요. 브라운 아이즈 이 노래 좋아하는 곡인가요?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요. 네. 제가 작년에 이거 좀 약간 행복한 그런 고민이긴 한데 네. 좀 너무 바빴어가지고 쉬는 타이밍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이제 막 이렇게 뭐 명수 씨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외국도 계속 갔다 왔다 하고 네. 그래서 살짝 마음이 너무 지쳤었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좀 힐링을 했었거든요. 힐링송이군요. 힐링송입니다. 신혜선 씨 힐링송. 우리 같이 들을게요. 브라운 아이즈 이 노래. 신혜선 씨의 힐링송이죠. 브라운 아이즈 이 노래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 10시 KBS ETV에서 첫 방송되는 드라마 단 하나의 사랑에 신혜선 김명수 씨와 스페셜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진짜 궁금한데요 명수 씨. 네네. 이전에 드라마 출연하면서 OST 직접 불렀는데 혹시 이번에도 직접 부른 OST 기대해도 네, 되나요? 이번에 OST를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발매가 나중에 될 텐데 네. 이제 다니의 마음을 표현한 연설을 향한 노래니까요. 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다니의 마음을 잘 담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좀 빨리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감독님 입장에서는 연기도 시키고 노래도 시키고 아주 좋으시겠어요. 우리 또 명수 씨가 또 노래를 신혜선 씨 그 네. 사실은 진짜 많은 배우분들이 출연을 하시잖아요. 네, 네. 이동건 씨. 네. 김보미 씨, 또 도지현 씨, 김인권 씨, 우희진 씨 등등 어때요? 촬영장 분위기가 편하고 즐겁나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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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정말 이렇게 다들 낯은 조금씩 가리긴 했지만 초반에 네. 이제 낯이 풀리고 나니까 약간 봉인해제하듯이 다들 너무 친해져가지고 아, 누구랑 제일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글쎄 모든 분들하고 다 잘 맞는데 네. 제가 그 우희진 선배님이랑 네. 이제 집사와 이제 주인이라고 해야 되냐? 아가씨의 관계로 네. 있는데 제 옆에 계속 지켜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유일한 분이죠. 근데 언니라고 해도 되나 여기 방송에서? 그럼요. 그럼요. 오빠라고 할 순 없잖아요. 네. 그럼요. 언니랑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제가 생각했던 거 대본으로 생각했던 거보다 그런 관계가 너무 더 재밌게 잘 나온 거. 빨리 보고 싶어져. 10시 이 10시 어떻게 기다려요? 그 케미들을 어떻게 기다려요? 명수 씨는 지금 가장 호흡이 잘 맞는 케미 어떤 배우라고 꼽겠습니까? 옆에 신혜선 씨가 계시죠? 그렇죠. 옆에 가장 혜선이너 가장 잘 맞고 네. 연서 가장 잘 맞고 저 다른 분들도 막 정말 너무 좋긴 하지만 네. 저는 연서를 당연히 1등으로 꼽겠습니다. 딩동댕동 감사합니다. 네. 저도 다니가 아니 이미 늦었어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아 우리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남자 배우가 김명수, 여자 배우가 신혜선이에요라고 표경이님께서. 근데 벌써부터 대박 느낌입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고 있는데 두 사람의 후광이 너무 강해서 눈부셔요. 아이고. 오늘 드라마 첫 방이라고 회사 직원분들한테 꼭 본방사수 하라고 홍보했습니다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진짜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동건 씨랑도 같이 촬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또 이제 아기 이렇게 낳는다면서 너무 또 이게 신혼생활 즐기고 계실 텐데 촬영장에서도 그 행복이 좀 전해지나요? 이동건 씨의 행복이? 전해지시는 것 같은데. 네, 아 그래요. 네.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런 결혼 생활. 네.
유부녀 유부남의 삶? 네. 너무 부러워요. 진짜요? 네. 그럼 결혼 계획이 언제세요? 언제 하고 싶다? 결혼 계획이요? 네. 당장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발표는 사람이 없어? 자유광장에서 하는 걸로. 아, 갑자기요? 네. 결혼 막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 들어요? 저는 막 어렸을 때부터 몇 년 후에 나 이런 계획을 막 세우면서 살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네. 근데 이미 저는 지금 애가 한 3명 정도 있어야 됐어요. 원래 제 계획대로라면. 오, 일찍 결혼하고 싶죠.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네, 결혼은 항상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일단 그럼 뭐 남자친구부터 만들어야지. 네, 그쵸. 뭐. 네, 순서가 다 있으니까.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명수 씨가 고른 노래를 한 곡 들을까 합니다. 네네네. 단 하나의 사랑 OST 곡이죠. 네, 오늘 공개됐습니다. 12시에 발매된 노래입니다. 노래 먼저 만나보고 오늘 본방사수 하면 되겠네. 이문세 단비 듣고요. 우린 잠시 후 4부에서 만날게요. 이수지의 가요광장. KBS 쿨 FM 이수지의 가요광장 오늘 밤 10시입니다. KBS ETV에서 첫 방송되는 수목 드라마 단 하나의 사랑에 신혜선, 김명수 씨와 스페셜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혜선 씨가 직접 문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문자 소개? 네, 옹미광님. 옹미광님. 네. 혜선 언니 작년 10월 팬사인회 때 언니가 면접 잘 보라고 응원해준 덕분에 합격해서 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단 하나의 사랑 본방사수 할게요. 오, 축하드려요. 와, 팬사인회 때 이렇게 또 응원해주셔가지고 합격을 하셨대. 와. 합격을 하셨대. 기운을 받으셔가지고. 잘하셨어. 세상에. 명수 씨는 벌칙으로 요거를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요? 네, 이태선 씨 문자. 이거 누가 읽어주실 줄 알았는데. 안 돼요. 네, 이태선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여자인데 명수 씨 얼굴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네요. 명수 씨. 아니, 어떻게 저렇게 톡선이 더 멋져지셨어. 시상에.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신혜선 씨한테 화나신 분이 좀 계세요. 7930 님. 신혜선 씨는 우리 남편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하다. 남의 가정 화목한 가정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김명수 배우님, 현장에서 애교쟁이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천사 애교 저희도 보고 싶어요. 라고 정희킴님께서. 제가 애교가 있나요? 있었네? 애교쟁이였나요? 제가요? 그쵸,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배워 있나 몸에? 아, 애교가? 그런가 보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몸에 배워 있는 애교. 아니, 남들이 보기엔 애교일 수 있겠다. 그렇지, 그렇지. 한번 해 주세요. 저 잘 못 해요, 진짜. 그 한번 해 주세요. 아, 그러면 혜선 씨 먼저 해 주세요. 아, 그래요. 제가? 먼저 해야죠. 에이, 제가 한번 보면 보고서 힘을 얻고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단 하나의 사람 본방사수 해 주세요. 평소에 시간 들어가면 되잖아요. 저 평소에요? 어, 그럼요. 자, 갑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이시죠? 조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단 하나의 사랑 많이 봐주세요. 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하지마. 못하겠다. 명수 씨, 단 하나의 사랑. 네, 단 하나의 사랑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저거 봐. 애교가 잘하네. 애교가 삶이에요. 애교생이네. 저거. 애교가 삶이에요. 어이구야. 예,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오늘 첫방인데 첫방하는 날 원래 막 그 촬영하다가 스태프분들이랑 다 같이 본방사수하거나 하잖아요. 오늘 혹시 같이 모여서 보시나요? 네, 저희 이제 배우님들 다 모여서 네. 장소 잡고. 아, 다는 아니고 네. 저희가 또 내일 촬영이 있고 그래서 스태프분들을 다 같이 할 수는 없었고 네. 오늘 끝나고 저희 또 소소하게 이제, 네, 저희끼리 동건 선배님하고 보미 언니하고 네. 명수 씨하고 저하고 또 다른 라이브 방송 스케줄이 있어요. 그거 끝나면 이제 조금 있으면 방송 시간이라 그럼 같이 그냥 있는 김에 같이 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아, 이 진짜 약간 그 월드컵 응원하듯이 어떻게 나올지 진짜 기대되지 않아요. 같이 모여서 보면. 그러게요. 떨리는 마음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그렇죠? 떨립니다. 네. 시청률 몇이나 나올지 내기 많이 하신다고. 어제는 뭐 이동건 씨랑 김인건 씨랑 발레복을 입겠다 공약까지 거셨는데. 명수 씨까지. 명수 예? 씨도요? 네. 어, 아니요. 예? 같이였습니다. 발레복을 입겠다고. 시청률 몇 정도 예상하십니까, 명수 씨? 어, 저는 솔직히 어제 제작 발표회 때 네.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사실 연연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쵸, 있어요. 생각을. 시청률에는. 네, 왜냐면 이제 네. 원하는 목표치가 안 나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그냥 마음 편하게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냥 편하게 10 갈까요?
오늘요? 예. 오늘. 오늘은. 아, 정말 시청률 정말 그렇게만 나오면 너무 좋겠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이게 생각이 되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괜히 이렇게 다음날 확인하게 되고 이렇게 막 휴대폰을 그렇죠. 이렇게 보게 되고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되잖아요. 확인하게 되는데. 아, 그래서 뭐 사실 5%만 넘어도. 5%만 넘어도. 네, 뭐, 네 저희 뭐. 아유 겸손하셔 두 분 다 진짜 이렇게 겸손하셔. 여러분들 바나나의 사랑 수목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오늘 첫 방송이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갑자기 네. 5%니까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또 도중에 광고를. 나 계속 얘기할 거예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아니 다시 한번 좀 두 분의 역할 소개한다면 신혜선 씨는 사랑을 믿지 않는 발레리나 이연서 역할이고 네네. 명수 씨는 장난꾸러기면서 큐피트를 자처한 천사 단 역할을 맡으셨어요. 네네네. 근데 그 두 분이 엄청 굉장히 막 투닥투닥 거려요. 네. 근데 사실 로맨스라는 게 그렇잖아요. 투닥투닥 거리면서 시작이 되잖아. 아 잠깐만 이분 왜 이렇게 행복한 미소를 저를 뭐 그렇지 그렇지. 어때요? 그 투닥거리면서 연기하는 모습 보고 공감대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연기 빠지셨어요, 혜선 씨? 사실 전 그 이렇게 저의 일상 생활에서는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연서의 인생은.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사실 대리만족을 하면서 찍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둘의 이게 둘의 티격태격의 수위가 네. 그냥 일반 로코에서 보여지는 그냥 이런 투닥투닥이 아니고 네. 진짜 이를 갈면서 이 단전에서 끌어올리면서 투닥투닥 거리거든요. 아, 서로 죽일 듯이 악으로 막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게 좀 그게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연기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쌓일 일은 없겠네요. 거기서 다 풀면 되니까. 어우, 요즘 스트레스가 없어요. 너무 다 풀려가지고. 진짜 역할을... 세상이 너무 편해 보여요. 사람이. 와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요. 근데 여기서 으아 하면은 또 같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스트레스 명수씨도. 받겠죠. 예, 제가 이제 받는 역할이고요. 여기는 푸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온전히 역할인 거죠. 네, 그럼요. 그렇죠. 예, 완전히 역할인 거죠. 그렇죠. 아, 두 분의 로맨스가 진짜 기대가 되네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좀 좋아하는 이성이 생기거나 하면 투닥투닥 거림으로 시작을 해요? 아니면 표현 못하고 쭈뼛쭈뼛되는 스타일이에요? 너는?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냥 그때그때 다르지 않을까요? 상황 상황마다 사람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대놓고 나 너 좋아해 이렇게 해도 하는 스타일이에요? 사람... 아, 저는 전혀 그럴 수는 뭐야, 상황에 따라 다르다더니. 아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만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도 근데 말처럼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쩔 땐 와 너 진짜 너무 좋다 이럴 때도 있고. 오, 그냥 먼저 이렇게 네.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어떨 때는 뭐 언젠지 말하면 나왔어요. 이거 봐 벌써부터 투닥투닥 이러고 있잖아요. 어쩔 때는 정말 쑥스러워서 눈도 못 쳐다보고 막 식음을 전폐하고 막. 식음은 또 왜 전폐하는 거예요? 짝사랑 가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앞에 있으면 괜히 막 먹는 게 너무 창피한 거야. 그렇지 그렇지. 예쁘게 그렇죠? 보여야 되니까. 네,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맞아 맞아. 혹시 먹다가 흘리면 어떡하지? 그렇지 그렇지. 막 침이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때문에. 나랑 먹을 때는 되게 잘 먹더라고요.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명수 씨 역할에서. 우리가 아직 녹화가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기회의 여지가 있어. 이걸 우리만 보는 게 너무 표정. 아 이걸 네. 그 지방 촬영을 또 많이 하시니까는 예, 예. 지방 맛집도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많이 갔고.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청산도를 갔었어요. 청산도 어디? 네, 청산도가 완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한 1시간 정도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네. 정말 너무 좋아요. 제가 어느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꼭 가야 될 탑 100 안에 한 7인가 6인가 있었어요. 그만큼 유채꽃밭이 굉장히 아름답고 되게 홍보대사 같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공간 너무 아름답고 그 거기서 찍었던 분량들이 정말 너무 예쁘게 나왔습니다. 청산도. 네네네. 그래서 그 맛집은 뭐 어떤 맛집은 어떤 청산도는 짬뽕이 유명합니다. 아 잠깐만 요즘 왜 이렇게 섬들에서 짬뽕이 유명한 거예요? 근데 그 짬뽕을 먹으려고. 네. 명수 씨가 거의 뭐 한두 시간 기다리지 않았나? 아 그냥 예 그래 거기 짬뽕집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일반 안에. 제가 원래 중식을 잘 못 먹는데 일반 네. 짬뽕이랑 되게 달라요. 그냥 너무 담백하고 네. 저희 이제 매니저님은 가서 해산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짬뽕을 처음 봤대요. 아 그 섬에 있으니까 해산물 그냥 다 넣는구나. 아, 대단한. 그 친구 굉장히 화를 냈는데 너무 왜요? 너무 웃겨. 예 뭐 네 뭐 예, 뭐 어쨌든 네. 그럼 혜선 씨는 추천해줄 만한 맛집. 지방 촬영 갔을 때. 아 지방 말고 서울에도 많이 아시던데. 그럼 맛집 좀 추천해 주세요. 뭐가 있을까? 어허.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저는 떡볶이, 라면 이런 분식류 굉장히 아, 좋아해요. 그냥 진짜 뭐 다 깔려 있겠네요. 어 정말. 근데 좋아하는 류가 또 떡도 뭐 밀떡, 쌀떡. 아 둘 다 좋죠. 양념이 뭐 어떻게 됐는지 양념은 쫄면 쫄수록 아 짭짤하게 약간 매운맛 정도는 어떻게? 매운맛은 약간 얼얼한 정도. 1단계, 2단계, 3단계 막 이렇게 있잖아. 2단계가 거의 그 매운 라면 고 단계고 그거보다 좀 위로 오, 매운 거 드시네요. 매운 거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에 제가 이 드라마 때문에 네. 살짝 이제 이런 짠 것과 이런 밀가루를 조금 피하면서 네. 못 먹고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나. 그래서 정말 정말 신기한 게 조금만 매운 걸 먹어도 네. 불이 나요. 와, 저 진짜 매운 거 진짜 잘 먹었거든요. 안 먹고 있다 보니까 이제 네. 못 먹어요. 어머나 세상에. 선치만 먹어도 맵더라고. 작품 끝나고 좀 많이 드실 수 있었으면 네, 좋겠어요. 네, 아주. 명수 씨가 고른 노래 또 한 곡 추천곡을 들을까 합니다. 아, 네네네. 어떤 곡이죠? 아, 제가 이번에 고른 노래는 네. 저희 팀 멤버가 이번에 노래가 새로 나왔어요. 맞아요. 남우현 씨 노래가 새로 나왔는데 그쵸. 제가 이 자리를 해서 네. 한번 추천을 해볼까 합니다. 홀롬이라고 네. 꼭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야, 듣고 올까요? 끈끈하네 끈끈해. 들어보도록 할게요. 남우현, 준호플로가 함께합니다. 홀온미. 천사다 우리 오빠 우연아 얼른 이 소식을 알아야 해. 4699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홍보요정인가요? 라고 이하람님께서 하염없이 웃고 계시네요. 네네. 아 호롬이 노래 묘하고 좋네요. 목소리 남성적이고 시원하네요 라고 강민선님. 아니 어때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또 멤버가 멋지게 이렇게 또 노래 나온 거 보면 그냥 자랑스럽죠. 뿌듯하고 같은 이제 일하는 동료고 이제 사람으로서 친구로서 그쵸. 그냥 되게 아 뭔가 기특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같이 자랐으니까 또 네. 드라마 이번 단아나의 사랑 나 이제 해 하니까는 응원 많이 해주시던가요? 연락이 하나도 없던데요. 사실 저희 그런 얘기 많이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빨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하세요. 네, 남현 씨는 여기로. 아니 사실 드라마 촬영하다 보면 친해지는데 처음 만났을 때 되게 막 좀 그렇잖아요. 두 분의 첫인상은 어땠어요? 어땠나요? 신혜선 씨? 저는요? 어땠어요? 저는요? 첫인상 되게 되게 잘 안 친해질 것 같았는데 네. 처음 보고 한 30분도 안 돼서 거의 뭐 동네 누나 동생처럼 돼가지고 너무 잘 맞았네요. 네, 너무 명수 씨가 너무 성격이 좋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작품 들어갈 때는 진짜 약간 막 이렇게 깔끄럽거나 그런 거 전혀 없으셨겠어요. 네, 저희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명수 씨는 어땠어요? 첫인상 보고 신혜선 씨. 첫인상 보고 그냥 첫인상이 지금 인상이랑 되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밝아요. 사람이 유쾌하고. 회화라고 오히려 진짜 다니가 여자역할이었다면 여기지 네. 않을까라는 싶을 정도로 되게 성격이 너무 좋습니다. 잘못 본 것 같은데 사람을. 아 왜 그래. 애교생이 아니 드라마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볼게요. 신혜선 씨가 맡은 배역 그 연서가 이게 얘기를 해도 되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제 발레리나 꿈을 잠시 접게 됩니까? 네네 그렇죠. 오늘 방송을 보시면 네 그게 딱 나오는데요. 네. 네. 그래서 발레를 접게 되죠. 그래서 암흑의 끝으로. 그렇게 발레 잘하는데? 네, 내려가 있습니다. 어두움을 좀 표현하시겠네요. 이제 저희 좀, 초반에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연서는 밝진 않아요. 그렇죠. 연서 쪽은. 단위가 굉장히 밝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이게 완화가 되는데 네. 연서 쪽은 예민하고 까칠하고 네, 굉장히 어둡습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 소천사를 통해서 좀 밝아졌으면 하는 그렇죠? 드라마 전개를 기대를 해보고요. 아니 사실 두 분도 사실 데뷔하고 지금 막 작품하고 하면서 쉽게 올라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어떤 뭐 장벽이라던가 뭐 아니면 포기할까 멈출까 했던 이런 마음들 좀 있으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게 이제 성격 자체가 네. 혼자 만약에 한다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저를 보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뭔가 기대치를 저버릴 수도 없고 그리고 하면서 나에 대한 피드백들이 오는 것들을 그냥 저는 되게 못 참아요. 그런 것들을 아 내가 이 사람들이 날 좋아하게 만들어야지 뭔가
나에 대한 선입견과 생각을 바꿔줘야지 뭔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냥 그거를 계속 뭐 퀘스트처럼 깨나가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냥 계속 그렇게 10년 동안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포기하지 않고 그냥 진짜. 네, 그냥 피할 수 없는 없으면 그냥 즐기는 거죠, 그냥. 신혜선 씨는요? 웃는 거 봐. 저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요. 사회생활 많이 해보셨나봐요. 저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데 꿈 포기할까? 접을까? 그 바로 접어요. 고이고이 고이 마음속에 접어두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네. 사실 저도 근데 한 번도 포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피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두 분은 진짜 약간 긍정 마인드로 그냥 하고 싶은 꿈 쫓아서 그냥 계속 쭉 가시는 방향이네요. 사실 긍정 마인드라기보다 약간 부정 마인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요? 어떻게요? 부정 마인드로?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건데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못하면 어떡하지? 아, 계속 거야. 난 못할 거야. 난 해낼 수 없어. 이러면서.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뭔지 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약간 안 좋, 그러니까 밑을 보게 돼. 그러면 밑을 보게 돼. 조금이나마 이제 어느 정도 좋은 결과치가 오면 그거에 되게 만족이 이만큼 커져요. 만족도가 커지지.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르긴 한데. 아, 내가 얘기하면 뭐 다 아니고 뭐. 항상 이래요. 놀리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극 중에 연서가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두 분 케미가 지금 뭐 너무 좋습니다. 두 분 마인드가 너무 멋있어요. 이선영님 크 멋지다 띵헌이네요 라고 95812 두 분 마인드 멋있어요. 야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 유행어도 많이 하시잖아요. 또 유행어 있어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해주세요. 가요광장에서 아니 아까 방금 여기 이런 거 근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거요? 상표예요? 아니요 상표 아니고 띵헌이라고 하는데 제가 띵헌이 과연 뭘까라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띵치는 그런 명언인가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럴 듯하지. 아니야 이거 봐. 얘 몰라요. 얘 아니에요? 무슨 말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명언의 글자 그렇죠. 모양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로? 네. 그래서 머방 뭐. 대박 진짜로? 그럼 이거 아셨어요? 댕댕이 멍멍이 이거 아, 아셨어요? 알죠. 아 예. 아셨어요 근데 이거? 처음 알았네 그게. 와 그런 뜻이었구나. 진짜? 아 이런 거를 유행어처럼 하신다고요 혜선 씨가? 아니요. 최근에 많이 배워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고 있어서 와 나한테 막 되게 자랑하니 막 자랑을 막 야 너 이거 알아? 이러면서 나한테 막 이러는 거야. 막 이러고 되게 막 자랑스럽게 막 카메라 앞에서 응응 막 이러고. 아 근데 시초는 명수 씨가 네. 아 명수 씨가 저한테 누나 이거 알아?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요즘 그런 줄임말 같은 거 신조어들 네, 신조어 좀 약간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공부하고, 되게 자존심 상해하더라고 그거 보면서 공부하고 야, 오셨어요? 이제. 아, 이제 50분경에 같이 광고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0분이네요. 신혜선 씨 요거 한번 해주세요. 머박머박 단아나의 사랑 단아나의 사랑 머박머박 야, 아, 야 장난 아니네요. 재밌네요. 와, 재밌네요. 얼주가 얼주가 처음에 시작이 이거였어요. 그쵸 그거 알아? 이렇게 했더니 이제 자존심 상해서 집에서 공부를 잘 못했어요. 욕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나한테 막 그런 아, 아니다 네. 신혜선 씨 진짜 연기를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라고 김영웅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비결이 뭐예요? 아니, 그런 비결이 뭘까요? 저 연기 잘하고 싶어서. 어머 연기 너무 아 진짜로 아유 아 진짜 아니, 너무 겸손하죠. 너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정말 연기 정말 잘하는 비결이 뭔가요? 알려주세요. 네 다음 신혜선 씨 네. 명수 씨 멘탈이 네. 무서울 정도로 바르대요. 항상 인터뷰 기사 보고 배운다고 본받고 싶어진다고 멘탈 관리 어떻게 하시냐고. 무서워. 멘탈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솔직히 멘탈은 네. 그냥 부딪히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그렇게 쌓아가고 가끔 뭐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뭐 알아서 이제 자가치유하고 뭐 그냥 그렇게. 아니 이번에 맡은 역할은 또 유독 밝은 역할이잖아요. 네네네. 그 역할도 소화하다 보면 진짜 본의 아니게 힘들거나 지치거나 할 때도 이렇게 밝게 연기를 해야 되니까. 아 그게 되게 힘든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저의 물론 그런 성격적인 면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네. 아예 그 단위의 캐릭터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일을 하다 보면 너무 이제 텐션이 높고 밝다 보니까 단일 끝내놓고 집에 오면 진짜 제가 쉬는 날에 있으면 제가 진짜 아무 말도 없고 되게 조용해져요. 오. 이게 기분의 업다운이 되게 심하다 보니까 네. 뭐 그런 경우가 살짝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단일로 살면서 되게 재밌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밖에서 막 웃고 떠들고 와 하다가 집에 가면은 조용해지는 네, 맞아요. 거. 그런 분들이 많이들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또 그 역할을 맡으셨으니까 이게 공감이 되네요. 아, 이제 시간이 진짜 별로 없는데 두 분 다 오늘 다나나의 사랑 본방 첫 방 나가는 날인데요. 한 분씩 좀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정말 드디어 오늘 첫 방이네요. 너무 저희 진짜 열심히는 했는데요. 어떻게 봐주실지 너무 저도 떨리고 설레는데 예쁘게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열심입니다. 감사합니다. 머박 머박. 머박 머박. 영수 씨. 네, 저는 이제 어쨌든 저희 드라마가 판타스틱 로맨스인데 네. 판타스틱한 사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그런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들 수요일 목요일 밤 10시 이제 오늘 첫 방송 되죠? 그렇죠.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 사실 진짜 라디오에서 만난 두 분의 케미 통해서 일단 뭐 드라마 대박일 것 같고 머박머박일 것 같고 두 분의 케미뿐만 아니라 전개, 이야기 전개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아, 오늘 첫방 또 본방사수 같이 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가요광장 나와주실 거죠 두 분? 아 네네네 무조건 나오겠습니다. 재밌으셨죠? 네네 아, 시간 너무, 벌써 한 시간이 너무 탁 지나가는 것 같아서 나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두 분과 함께 신조어 배우는 시간 따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혜선 씨와 함께 좋아요. 머방 머방. 신혜선 씨의 추천곡이에요. 이 노래는 즐겨 들으시는 곡인가요? 네, 또 예전 추억이 생각나는 곡이긴 한데 네. 지금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끝이 아니기를. 예전 추억 머방 머방. 바이브의 끝이 아니기를 들으면서 저희는 같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지 맞으세요. 오늘 밤 10시입니다.